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감기 때문에. 역이교2라는 공포게임이 나왔습니다. 출시됐어요. 9일에, 그러니까 어제 출시가 됐는데, 꽤나 좀 만듦새가 좋다. 예, 그래서 요 게임을 한번 오랜만에 공포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라 합시다. 자, 오늘 해볼 게임 역이교입니다. 역이교 2고요. This film depicts a murder that took place in 시작하겠습니다. Wenhua University's Dalren Building in 1960. 실화라고 그러는데요. I've got to get out of here. You are mine. Shuyo-yi. 시우요이? 죽어서도 도망칠 수 없어. 고맙습니다. 스타렉스 승님.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입벌국에. 해보고 싶으셨던 게임이니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2016년 문화대학교. 아, 이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인가 보다. 그 대학 뭐라 그러지? 출제 뭐라고 하는데? 대학 뭔 작품이라 그러잖아. Hello? 출품작. Sue? 졸업작품. 맞아. I'm out in the field reporting. Oh. Wait, what? In the field? Lynn was just telling me that you're refusing to be put on the entertainment beat. No, it's not like that, Mrs. Wong. Recently I haven't been feeling well. Perhaps I didn't make myself clear. All right. So when'd you run off to? I called you more than 10 times and it kept saying you were out of range. I just got to Wenhua University. I'm guessing the connection isn't too good up here. Wenhua? Oh, those film students and their ghost sighting video. Bingo! It's ghost month. And with this being a creepy ghost story, I figured I could get an exclusive. Come on, Sue. There's no way the school will let you touch that with a 10-foot pole. We basically smeared them with that report on the Huang Tingting missing persons case. How about picking something else? No way, Mrs. Wong. That's exactly it. If I can get something, the story is gonna, like, totally go viral. Fine. It gets pretty spooky up there at night. Be careful, will ya? Yep. Thanks, Mrs. Wong.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WSD, Shift-C. 그래픽 좋다. 붉은 봉투, 머리카락, 100원짜리 지폐, 그리고 누군가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된 봉투. 민간전설에 따르면 망자의 혼례를 올려주고 싶을 때 적합한 상대를 찾을 수 없다면 길가에 빨간 봉투를 두고 운명의 사람이 그걸 가져가길 기다린다고 한다. 운명의 봉투? 그러니까 얘가 어떤 큰 행사 같은 걸 앞두고 뭘 조사하러 온 거야. 엄마. 어우, 좋아. 경비네.
Hey! Who the hell's down here? Christmas! Hey, buddy. Causing trouble, eh? Go on, get out of here!건물에 숨어서 들어간 거야. 건물에 잠입하십시오. 경비실 들어간 곳밖에 없는데?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야간 시간 동안 대인관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한다. 12시에는 관내 출입이 닫힌다. 관계자 및 학우분들께서는 가급적 빨리 장소를 이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둡기 때문에. 휴대폰. 왕주임. Oh, one more thing. If anything happens, don't hesitate to call me. Huh? Now that you're covering entertainment, I'm responsible for you, Sue. All right, already. Get to it. Did you get it? Hello? What? Who is this? The letter. It was so... so difficult to get to you. Wonder. 아까 차 뒤에 있던 거. (웃음) 문화 대강당. 여기가 무슨 문화 대학교 뭐 그런 거였잖아. 최근 영화 동아리에서 나온 그 영상 엄청 유명하더라. 학교에 정말 귀신 얘기가 그렇게나 많나 궁금하다. 옛날 학교 기원 황구도 귀신이 됐다고 하는데 말 다 했지. 거짓말이 아니라 예전에 진짜 그 걔랑 몇 바퀴 같이 뛰었었음. 괜찮으세요? 취재 쪽으로 옮겨졌다고 들었는데 별일 아닙니다. 감사해요. 주인공 이름 렌슈이네. 앵커 쪽이 워낙 경쟁이 치열한 데다 요즘은 훌륭한 신인들이 많아서요. 열심히 취재하면 다시 앵커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아빠랑 이야기한 거. 집에 안 오니? 죄송해요. 조사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요. 엄마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예능 쪽으로도 바뀌었다면서 또 무슨 사건이니? 네가 취직하고부터 큰 사건만 쫓아다니던 탓에 엄마가 이간장을 얼마나 태운 줄 아니? 이참에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이나 보는 거 어떠니? 그래도 이 아빠처럼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좀 좋지 않니? 문자를 보내야지 아빠한테. 여기가 산이라 신호가 잘 안 잡혀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일찍 주무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귀신이 뭐 자주 나온다는 그 장소에 가서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이 호기심 때문에 가는 거구만. 좀 약간 그냥 전형적인 그런 클리셰. 여기가 지하 2층이죠. 지하 1층에 한번 가볼까? KFC다. KFC. 오, 저기로 넘어갈 수 있구만.
이런 데서 단서를 하나하나 찾는 거지 뭐. 컵라면. 어? 뭐가 있다. 해골 장난감. 치킨 브랜드. KFC 피규어. 귀여운 척하는 해골 피규어. 수집 요소네. 전형적인 수집 요소. 아 이거 이런 데서 음료수 공짜로 이렇게 하나 싹 해가지고 딱 마시고 싶네. 졸라 어수라구만. 천장에서 물 샌다. 자판기. 지하 1층이 약간 푸드코트처럼 돼있네. 스타벅스. 어? 정체불명의 자네. 보자. 학생 식당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정체불명의 자네. 학생 식당에. 무슨 뼈일까? 어? 뭐야? 오잉? 누구세요? 누구시죠? 이런 거 재미없어요. 남비. 지하 2층은 뭐 해골 피규어만 얻었네요. 자 그럼 다시 이제 1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1층 Go get it. 뭐가 연출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학생, 뭐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료실에 열쇠가 교관실에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아 제보한 사람이네. 진짜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행동력 지리신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고수익 알바라고만 써있어서 완전 사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캐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말하긴 껄끄럽네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약속대로 나중에 영화 동아리에서 서면 인터뷰를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요. 직역이 되게 잘 돼있다. 교관실로 가라. 대인관 평면도가 수록된 신입생 가이드북. 맵이군요. 친절하다 게임. 교관실. 잘 만들었는데 일단 극 초반이긴 하지만 나중에 귀신 연출을 또 봐야지. 철장문 닫히겠지 뭐.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죠? 안 다치네? 어? 뭔 소리야? 교관실. 경비 아저씨 자고 있네. They plan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single-player games set to launch on global platforms in the future.
Who is it? Who is it? Old fart like me. I never get. 나이를 먹으니 잠도 제대로 못 자는군. Well. 자다 깨면 잠이 오질 않아. 일거리나 찾아봐야지. Guess I better make myself busy. Unmirage 자맹. (목소리) 자료실 어딨어? 자료실 열쇠 획득했고 교관실 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임무 표시가 일단 교관실 옆에 있으니까 여기부터 훑고 가야 될 것 같아. 그쪽으로 걸어가시고. 여기 있는 게 맞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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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생각보다. 아, 걸렸다, 씨발. 다시. 뭐야 이거? 몇 마리나 되는 나이드 남탉을 정성스럽게 끓여 농축한 치킨스톡 같은 거야? 총명탕이구만. 바로 앉아주기. 좋았어. 아, 쉣. 캐빈에 이제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절판된 수록곡 녹음 테이프. 문화대학교 출신의 포크송 가수 황종용. 아, 쉣. 흡. 기지개 펴고. 있을 거야, 나갈 거야. 발소리 안 들리는데. 포스터 보고 약간 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 빨리. 빠르게 나가, 빠르게. 빠르게. 뭐지? 나 입문한 것 같은데. 뭔가 임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자료실 열쇠 찾았잖아. 아, TV 틀어버리는 거구나, 이게. 다시 가야겠네.
황정용이 아끼는 신발. 아, 저 아저씨 가수였구나. 아, 좀 가라. 턴이네. 저쪽에 지금 소파 쪽에 내가 안 뒤져봤거든. 저기 뭔가 목표가 있을 것 같아. 저기서 꼴값 떨고 다시 돌아가라. 와, 저 안으로 간다고? 개반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와, 방향을 그쪽으로 든다고? 가라. 제발 한 바퀴 돈다고? 아, 진짜로? 와, 한 바퀴 도네. 실화냐? AI 미쳤다. 가라. 와, 쉣. 여기 있다 열쇠. 아, 쉣. 아, 들어온다. 미쳤다. 어디 숨냐 나. 아, 아까 저 포스터 봤었지. 포스터 볼 때 딴 데로 가자. No, get some. 와. 미친 거 아닌가? 빨리 나가자. 와, 씨. 자료실로 갑시다. 잠깐만. 올라가서 가야 되나 보다. 그러게, 옛날 꼭 화이트데이 생각나네. 여긴 컴퓨터실이고. 자료실. 저기가 자료실. 열었다. 탐색. 하나하나 단서들을 뒤져볼까? 황팅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사.
황팅팅 학생의 실종 당일 우리는 경찰과 함께 교문의 CCTV를 확인했다. 그녀가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숙사에 살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거나 함께 택시를 타고 하산의 집으로 돌아간다. 원기루 영화 예고편에 진짜 귀신? 학교에 또 귀신이 나타난 것 같다. 친애하는 학우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학교 대인관에 출몰하는 귀신과 관련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외지인들로 인해 면학 분위기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교내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뷰 요청받는 경우 응하지 말아주세요. 위험비어는 우리가 같이 막아야 됩니다. 뭔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외부인이 캠퍼스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을 만날 때 각별히 주의합시다. 야간 규칙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저녁에는 모든 전원을 꺼주세요. 대인관에서 귀신이 나왔다는데? TV 소리가 퍼즐이다. 오케이. 요걸로 퍼즐 푸는 거네. 뭐야? 특수 기하 도형 패널. 기하학적인 도안이 새겨져 있는 투명 패널. 비슷한 다른 패널이 있을 것 같다. 벽에 장식된 예술적인 그림과 흡사한 분위기를 풍긴다. 뭔가 관계가 있어. 이거랑 같이 푸는 거네. 요거를 패널을 여기다 갖다 대고 푸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갖다 했을 때 잠깐만, 이거랑 뭔가 연관이 있네. 초록색의 모양, 파랑색, 노란색의 모양. 그걸로 이걸 풀어라. 숫자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아, 갖다 대면은 오케이 알 것 같아. 이걸 갖다 댔을 때 모양이 노란색이 밑에도 뭔가 갖다 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못 찾은 게 있나? 저기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여기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오겠지. 자, 저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2? 아니? 3! 3이다! 파란색은 3이야. 맞지? 파란색 3. 노란색은 4. 아니?
노란색 8인가? 9? 아닌데. 노란색. 저렇게 연결되면은 4가 맞는 것 같은데. 3. 4. 4야. 초록색은 3, 4. 어? 3, 4, 1, 1? 아, 노란색 이것도 맞춰야 되네. 잠깐만. 파란색은 무조건 3이 맞아. 노란색은 저걸 다 갖다 대야 되네. 너무 어려운데? 얘네들을 다 붙였을 때. 와, 이거 어렵다. 아니면은, 아, 알았다. 초록색은 공 같은데? 그지? 순서대로 한다면. 3? 초록색은 공 같아. 위아래 바꿔서 해보라고? 그럴까? 그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맞겠다. 맞네, 맞네. 에이, 졸라 쉬운 거였네. 9, 0, 0. 900L? 굴. 굴? 뒤집어, 7006. 뒤집으면 맞네, 순서가. 노란색이 0이었어. 초록색도 0. 그러면은 빨강색, 노란색, 0. 빨강색은 7. 0. 0, 7. 0, 9. 0709네. 0709. 06이었네? 뭐로 가도 제대로 가면 그만이야. 학교에 좋아하지 않는. What do you know? You're that sweetheart anchor from the TV, aren't you? I'll tell you what. 인물이다. That scream don't do you justice. Yeah. 오케이, 스윗해. Anyway, I'm here to interview some students. Oh, this late? Yeah. They must be busy or something. Let me see if I can get a hold of them. Hi, I'm sorry, but the person you called is not available. Please leave your message after the tone. Not picking up? Wait, how can they just leave you hanging like that? Sorry. Looks like he's busy at the moment, but... Hey, Sarge, can I interview you instead?
No. It can be about anything. I don't think so. The school's history. Hmm. My boss wants me to do a report on Wenhua. Or maybe you could, like, tell me a story or something? Oh, I gotcha. Can't go back empty-handed, huh? Oh, lucky you. I've got so many stories that I... Well, you came to the right guy. I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Wenhua University. Hey, but I'd feel like a damn fool standing around blabbing my head off. Let's go to the cafeteria. What do you say? It'll be more comfy. What the hell was that? Sounded like something fell down and slammed into the floor. Yeah. Let me go make sure everything's okay. You, just wait here. Be back in a few.비디오 빼돌린 거 안 들켰네. That was pretty loud. Better check it out. 학생 식당으로. 지하 1층 학생 식당 가란 얘기지? 오케이. 엘베가 없을 거야. 있네? 지름길 발견. 중요한 단서 아닌 것 같고. 아까 그 푸드코트. 핏자국 지우고 있는데? How's this? I was just about to buy a drink. You want one? Sure. Whatever works. 경비 아저씨가 방금 발로 땅바닥을 이렇게 문질거렸어. 근데 그게 약간 핏자국 같은 게 있었어. 갑자기 이렇게 과한 칭찬을 베푼다고? Classic. This will do the job. So, where should we start? Or what do you want to know? If it has to do with Wenhua, I probably know about it. Ask away. Well, what do you know about the Huang Tingting missing persons case? Huang Tingting? Her. Oh, yeah. What a shame. She was a good kid. Did you know her? Yeah, you could say that. But didn't she end up dead? A body was never found. So, the police just left it as a missing persons case. I see. But after a few days, assuming that she... Yeah, I figured the same. Hey, how'd you get that video? It's all over the internet. You haven't seen it? Internet? I'm not too good with computers. And now they've got those tables and tablets. I don't use that stuff. Hey, wait. Why'd you ask about that girl? Actually, I did a special report on the Huang Tingting case a while back. Seeing that elevator again made me think of her. You seem to know so much about the place. I figured I'd ask.
Hmm. True, true. I've spent so much time up here alone. It's amazing how fast time passes. It must be tough having to stay up here so late. Nah. It's not like I've got anywhere else to go. You get used to it. You, don't get along with your wife? She passed away a long time ago. 아내를 사별했군요. 아내와 사별했군요. It's fine. Looky here. Such a beautiful nurse. Do you know how long it took me to win her over? She really is gorgeous. She ran the nurse's office here. 둘 다 학교에서 일하는 일을 했었고 보건실에 있었다. Go see the nurse for a damn paper cut. Oh, if it wasn't for what happened. Sorry. Don't worry about it. Listen to me, huh? Blabbing on about myself. Pretty boring, huh? Oh, not at all. I'm just glad that you're willing to talk to me.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had someone to chat with. Thanks. You rest here a while. I'll take you to the school history room whenever you're ready. Thanks.봐봐, 아까 경비 아저씨가 바닥에 저 자옥을 지우려고 발바닥으로 문질문질 걸었단 말이야. 음료수 준 거. 2층에 있는 학교 역사 구역으로 간다고 얘기해야겠다. 갈게요, 저. Good to go? Alrighty. 같이 가는 거구만. Ah, sorry about that. This old elevator's a piece of crap. Let's take the stairs. Get some exercise. 아저씨가 너무 느리니까. 아, 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가야 돼? 프로페서! This here's Professor. He's been here longer than I have. His real name's Pooty. But everyone just calls him Professor. Good day to you, Professor. You're quite the character. 뭐가 없는데? 소름 돋는데? 뭐에 대고 얘기한 거야? 와, 미쳤다. 아니, 1층 여기서 왜 멈추는데? 와. Ah, kids these days. Nothing seems to scare them. Are you worried something might happen? I heard this place is haunted. Haunted? Yeah. If it's before midnight, they can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웃음) 2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세월 걸리네. 아.
나는 급한데 말이야. 누군데? This is the school's founder, Xu Wenxiong, right? Somebody did their homework. 교장이. Good guy. But his eyes really did him dirty. Huh? No, nothing. The fellow wore glasses is all. 이 학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산증인이네. 문화대학교는 모두 4개 캠퍼스가 있다. 굉장히 넓다. 본관은 견인불발, 동시민성. 이 견인의 뜻을 따 대인관이라 명명한다. 해외 건축가를 초빙해서 설계했다. 좋아요. 이 사진과의 착공. 오호. And here's the school history room. 걸출한 학교견 샤오황. 황구. 먹는 것을 무지 좋아한다. 식당에서 음식들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먹을 걸 줄 때 재미로 속임수 장난 따위를 사는 순간 샤오행에게 미움을 살 수 있다. 교내 검은 고양이 한 마리랑 자주 싸우기도 했었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계집이 황구를 기리는 그런 그냥 공간인 거지. 황구. Everything about the history of Wenhua and the Da Ren building can be found here. Take your time. 그래서 충성을 한 거지. Oh, you want to take some photos? What a fancy camera. In any case, yeah, you can take pictures, but just make sure not. Scared? Yeah, my spectacular physique. I don't want your camera to explode. Okay, I'll make sure you're not in any. Lantern. 이 사진들과의 학교 설립 당시 사진. That's fake for sure. Huh? What makes you say that? Look at how new it is. Does that look like it's from the 60s? This building's supposed to be built with the 8 trigrams in the right order. Huh. Which would mean it should drive out evil spirits. And this area is teeming with yin and yang energy, and we're on a mountain. It's extremely important to order them properly. And their direction and angles must be perfectly aligned. Even worse, they were purposefully reversed. When placed in the reverse order, it draws in evil energy and keeps it trapped inside too. Which means anyone who dies here turns into a ghost and is unable to escape. Not to mention the constant influx of evil spirits. Well, you know a lot about feng shui. Impressive. Just a little. I started doing some research later on. If only they hadn't screwed up when they built this place.
They just built what they were given. Who would have guessed the architect would purposefully mess with the trigrams? It's got nothing to do with the builders. Ah. True. About the rumors of this place being haunted. You've been here for quite some time, so you must have seen a ghost or two, right? Ghosts, eh? Mm-hmm. Yeah, but it sure as hell wasn't one or two. How do I put this? Wait, ghosts and spirits. You can't talk about that in your report, can you? Well... Whoa, it's already 11:34. Alrighty, right. About time to get going. Do you mind if I snap a few more photos of the elevator? No. Time to be going, Sue. Apologies. Again? What's the date? August 21st. 날짜도 Soon to be the 22nd. No wonder. Don't mind me. Do whatever you 8월 22일이 되기 전에 나가야 되나? 뭐가 있나? Or maybe I can help. No. Hey, and don't go running around. It's late. Make sure you leave before midnight. 12시에 나가라고? 뭐야? Still got 20 minutes. I wonder if I can play a video in the screening room. 방영실에 가자. 아까 입수한 테이프를 틀어보자. 오, 스토리 좋다. 몰입 잘 되는데? 실종된 여자 뭐 하는 거야? 뭔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 같은 느낌? 이 영상 모름? 예전에 뉴스에 나온 영상. 나도 알아. 그 엘리사렌 사건. 그거랑 비슷하긴 하다. 거기서 뭔가 착안을 했나 보다. 그 CCTV에 귀신 들린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 와. 뭐야? What's that? No, wait. It's like an empty drawer. And... Weird. Did I press that? Couldn't be. 와, 쉣.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영상 일단 올려보고 반응 좋으면은 엔딩 볼 때까지 플레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딱 몰입될 때 네. 갔다 올게요, 병원. 고맙습니다.